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3100이 슈퍼레이서라는 제품입니다. 뭐 물론 그렇듯이 3인원 제품이고요. 슈퍼레이서에다가 4륜바이크, 고카트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은 121피스짜리 제품이고요. 2014년도 3월에 출시된 제품인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아쉽게도 프로모션은 들어있지 않네요. 자,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카트, 요게 이제 고카트 제품인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제품인지 뜯어서 봐주세요. 왜 프로모션 없는 것만 나오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블록 꽤 많이 들어있네요. 자, 100피스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프로모션 사이즈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약간 좀 프로모션보다는 좀 큰 사이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설명서는 자, 메인 제품 한 권, 그 다음에 작은 제품 두 권 들어가 있는데 자, 블록 정리하고 오늘은 고카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그게 좀 상당히 좀 길게 나왔죠? 길게 나왔는데, 자, 얼마나 크게 나올지, 멋지게 나올지. 딴, 고카트. 자, 카트라이트, 고카트. 요즘 그, 저기, 뭐야. 여기저기 제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, 예전에 저기, 테크닉에서도 만들어 봤고,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에서도 만들어 봤고요. 뭐,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나오네요. 자, 이쪽에다가, 자, 요걸로 끼워 주시고, 자, 이쪽에다 연결해 주시고, 자, 여러분들 기회되시면 한번 먹고 굳이 먹게 이 제품을 구입하시기보다 집에 있는 그 블록을 이용하셔서 나만의 창작으로 카트라이터 멋지게 한번 만들기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미니 버전? 그런 걸로도 한번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자, 이제부터는 대칭이 아니네요. 자, 네 칸짜리 껴서 주시고요. 평평한 블록 타일 블록 껴서 주시고 하얀 블록 하나 장착해 주신 다음에 자, 위쪽에다가 요렇게 꺾인 블럭 두 개 끼워서 주시고요. 자, 의자 같은 거 앉는 부분 두 개를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셔서 자, 저 빨간 블럭 아이고 빨간 블럭 자, 이 두 칸짜리 요렇게 연결해 주셔서 자, 어디다 올려 주시냐? 요 위에다가 올려 주시고요. 똑같이 또 두 개 올려 주셔서 요쪽에 또 하나 올려 주시고 요쪽에다가 요렇게 하셔서 빨간 거를 자 저쪽으로 담을 쌓고 이쪽으로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색감은 어떻게 좀 이렇게 별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만들어 봐야 알겠죠. 그리고 이제 뭐 메인 제품이 또 가장 다를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 했던 거 또 나오는 것 같고 했던 거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러긴 하죠. 자, 이 제품도 그 저번에 그 고카트 제품 크리에이터 그 큰 제품에서 나왔었구나. 그것도 이따 그 아직 안 보셨을 텐데 그거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랑 비교해서 어떤 모양일지. 그때 만들었을 때는 저기 앞에가 움직였었죠. 테크닉 그 블록 살짝 이용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구현했었는데 그 제품은 어떻게 구현을 할지. 자, 뭐 그것처럼 좀 기능적인 테크닉 블록은 좀 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아이고 마음 급했구나. 자, 천천히 해라. 자, 때가 있고 천천히 맞춰가면서 하나씩 해줘주시면 되겠고요. 앞쪽에다가 두 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이번엔 뒤쪽으로 갑시다. 뒤쪽으로 가셔서 빨간 거풀 두 개 자, 하나 두 개 끼워주시고 자, 그리고 회색 블록 그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. 그 위에다가 자, 여섯 칸짜리로 안정적으로 덮어주십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다가 긴 거 해주시고 하얀 거 두 개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맞네요. 좀 약간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다르게 잡아주겠죠? 자,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, 여기서 독특한 방식으로 끼워주는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 기역자 블록 두 개를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. 잡아주시고 뒤쪽에다가 자, 이거 뭐 이제 엔진 올리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,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고 자, 위에다가 안정적으로 다 레고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야. 뭐 잘 잡아주고 있고요. 뒤쪽에다가 자, 요 블록 두 개 끼웠어. 자, 연결해 주시고 자, 잠시 쉬어 계십시다. 자, 다른 거 이제 뒤쪽에 이제 이쁘장하게 꾸미기 위한 부분 들어가는데요. 자, 이쪽에다가 잡아주시고 빨간 거 두 개로 자, 이쁘장하게 됩니다. 노란색이랑 이게 이제 저기 뭐야. 아, 요건 저거구나. 그 사람 태우는 부분. 저 뒤쪽 두 군데다가
자, 밀어서, 자, 이렇게 뒤 등받이. 난 뭐 엔진 멋지게 꾸미는 줄 알았네. 착각을 했네요. 자, 요거는,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세계 보색이라고 하는데, 그 색들이 잘 어울리는 색이 있고, 안 어울리는 색이 있는데,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도 잘 어울리는 편이긴 한데, 어떻게 보면 좀, 약간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. 예, 물론 뭐 보시는 분 따라 다르기도 하고, 뭐 취향 따라 다르긴 하겠죠. 제 취향이 그렇다는 얘기죠. 자, 앞쪽에다 두 캔 걸어주시고, 그 앞에다가 한 칸짜리 두 개를 놓으시면은 튕겨나가는구나. 그 요런 거지 색상 같은 거 보시면서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화면을 꾸미시면서 색상 같은 거 꾸미실 때 보색 같은 경우를 잘 어울리는 색들 뭐 검은색하고 흰색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검은색이랑 파란색을 붙여놓으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런 거 잘 맞추셔서 색 배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평소에 좀 그런 거 저 책 뭐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하시려면 뭐 그런 책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 쪽에다 이렇게 옆에다 붙여주시고요. 반대쪽도 대칭으로 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나셔서 하얀 거 두 개로 자 양쪽을 이쁘장하게 잡아주네요. 자 한쪽 끼워주시고 저쪽도 이건 무슨 카트라이트 고카트보다는 무슨 레이싱카 같다는 그런 느낌 지금 그런 느낌이죠. 자 그렇게 껴서 주신 다음에 앞쪽에다가 자 흰색 경사 블록 두 개로 이쁘장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핸들 부분은 자 이렇게 끼워주네요. 자 이렇게 끼워줘서 자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잡아준 거죠.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회색 블록 두 개를 자 끼워주신 다음에 아름다운 아치를 잘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요거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앞에 범퍼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고 뒤에도 범퍼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네요. 자 이렇게 범퍼 두 개 붙였고요.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자 타이어에다가 자 이쪽 부분에다가 요거 이렇게 나가게 끼워주랍니다.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자 동그란 거 작은 거 하나 끼워서 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란 거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이쪽 거 구멍에다가 가운데가 아니구나 맨 끝에 이거 어디야? 맨 끝에 여기가 맞네요. 근데 걸려? 아, 안 걸리는구나. 살짝 안 걸리게 돼 있어가지고요. 자, 요쪽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자, 이거 먼저 긴 거 하나 껴서 주시고 짧은 거 하나 또 끼워 주신 다음에 타이어 그럼 끝에는 마감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나 끼워 주시면 바퀴 완성됐고요. 뒤쪽도 마찬가지로 맨 뒤쪽에다가 하나 자, 그럼 들어가라. 그러면 끼워 주시고 자, 이쪽에도 끼워서 주시고 이쪽에도 껴서 주시고 이쪽으로도 껴서 주시면 자 간단한 고카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 요 같은 경우는 크기가 가로 13cm고요 세로 5cm 그 다음에 폭은 7cm 정도 되는데 더미를 태웠더니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작죠? 작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메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카트라기보다는 그냥 뭐 경주차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요거는 그냥 그 레고 프로모션에 있던 범퍼카 짝퉁 제품이고요 자 밑에 바퀴도 있어서 돌아가고 사방에 범퍼가 있어서 쿵쿵쿵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. 요거는 얼마 전에 보여드린 레고 31030에 들어있던 메인 제품 범퍼카입니다. 요 같은 경우는 위쪽을 돌려주시면 앞바퀴가 이렇게 테크닉 블록으로 돌아가는 이제 독특하고 재밌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. 자, 요 같은 경우에는 레고 테크닉 제품에 들어있는 그 카트라이터입니다. 이것도 앞바퀴 돌아가고요. 뒤에 보시 바퀴 돌리시게 되면 자, 엔진 돌아가게 되는 기능.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자, 범퍼카가 카트라이트 고카트는 세 개에다가 범퍼카 하나까지 네 개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자, 고 딱 중간 사이즈네. 사이즈는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보다 조금 크네요. 이게 아마 그 2014년도 버전, 이게 2015년 버전인가? 그 이것도 2014년 버전인 것 같습니다. 좀 그런 제품인데 뭐 기능적으로 고카트는 아무래도 이게 낫고요. 이거는 그냥 그 세 번째 모델로, 두 번째 모델로 그냥 뭐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달리시면서 팡팡 멋지게 앞으로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